문재인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잘못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잘못 이끌려가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확실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똘똘 뭉쳐도 해결될까 말까한 과제인데 완전히 저 북한과 중국 편에 서서 좀 완전히 3대 1의 게임이 되고 있어요. 3대 1. 피가 그쪽으로 땡기시는 것 같아. 예. 우리는 이제 예? 자유시장주의로 땡기지만 자유민주주의로. 그래서 예. 1975년 4월 30일 날 그 월남이 패망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과 또 많은 국민들은 이제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철없는 대학생 문재인은 자신이 미국이 패배하는 것을 보고 리영희 교수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걸 보고 희열을 느꼈다. 섬뜩한 얘기입니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책에 썼죠. 예, 얘기했죠. 예.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북한의 이 거센 공산화 이 위협과 공작으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서 나라를 건국하고 김일성의 침략으로부터 많은 이 군인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현재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의 이 적화 야욕이라든가 북한 핵 포함한 이 연방제 공산화 이 야욕으로부터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머릿속에 공산주의자가 다섯 명이 숨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첫째. 다섯 명이. 호치민. 호치민. 두 번째 신영복. 신영복.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 입으로. 네. 공산주의자. 세 번째 윤희상. 그렇죠. 네 번째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손용. 부인의 친구 아버지니 또. 마지막으로 박노해. 박노의 시를 왜 지난해 왜 뭐 예. 성탄절 메시지가 예. 뭐 했었잖아요. 외국인 한 명, 국내인데 머릿속에. 머릿속에 저는 아마 다섯 명이 더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이제 대표 다섯 명 아마 이제 차츰 또 차례 나오겠죠. 6번, 7번, 8번, 뭐 9번, 10번 차례 나오겠죠. 응?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의 뇌 속에 이 나라에 가장 존경하는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대통령 부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친북주의자, 공산주의자. 제가 그래서 지난해에 3.1절 국민대회와 네. 8.15 국민대회 때 제가 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죽어서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묻히고자 할 때 16만의 영혼이 전부 일어나서 막을 것이다. 16만의 그 동작동에 있는 영혼이 10만이 묻혀 있는 사람 플러스 이렇게 공간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 플러스 해서 전부 16만이 네. 동작동 국립현충원. 네. 16만의 영혼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정문에서 문재인을 막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만약에 우파가 정권을 잡고 많은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문재인에 대한 철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동작동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공론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거죠. 자격 박탈당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법률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친공 행적을 전부 다 나한테 다 파헤쳐가지고
공론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역사의 법정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마을에 거기에 묻혔듯이, 문재인 대통령 김해 양산으로 가라. 양산으로 가라. 왜 동작동에 오느냐? 저는 그래야 이 나라가 정신이 산 나라라고 봅니다. 이 나라가. 그 16만 영원이 어떤 사람들인데? 공산주의의 침략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16만을 죽인 사람이 김일성이요, 호찌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김일성에게 아부해서 온갖 호의 호식을 한 사람이 윤희상이고, 네? 그런 김일성 정권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손혜원의 아버지고, 그런 김일성이가 꿈꾸는 나라를,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한때 생각했던 게 산업행의 박노회고, 예? 통역당의 신영보이고. 그 다섯 명이 뇌 속에서 안주하면서 조종을 하는, 그 다섯 명의 조종을 받는 대통령 문재인. 예? 아, 16만 영혼들이 막을 수 있겠네. 야. 못 막으면 나라도 아니지. 오늘 영혼 얘기를 이렇게 혼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막 섬뜩섬뜩합니다. 아.